벌써 우리 파가 7년째 한국에서 제일 가는 조직이 되었다. 다들 박수. 기분이 아주 좋다. 다 너희들 덕분이라 생각하고 앞으로 한국이 아닌 아시아 전체로 글로벌하게 가는 것이요. 알겠나? 예. 저기 두식이 형님. 영수리 아니니? 너도 오늘 끝나고 한잔해야지. 그 아무래도 오늘 집에 일찍 가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아 또 뭔데? 와이프한테 전화 왔어? 예 그렇습니다. 에이 그게 뭐 어때서 신경 쓰지 마. 오늘은 우리의 날이니까. 응? 어딜 옆엔 내가 응? 에이 오늘은 축하의 날이니까 영치라 오늘 다 같이 죽어보자. 일단 형님 전화 한 통하고 온다. 예 알겠습니다 형님. 놀고 있으라고. 아이 이 옆에는 전화하고 난리야. 귀찮게 시리. 어 여보세요. 여보 아, 큰 소리 질러서 미안해. 아 자기야 아이 올때 떡볶이 알았짱 응 알았짱 빨리 안 오면 아 에이 죽인다고. 빨리 갈게. 사랑해. 스미마셍.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? 그럼 들어가 보시죠 형님. 그래 이 형님 먼저 들어가 볼 테니까 너희들은 오늘 재밌게 놀아. 자 카드. 아이고, 감사합니다 형님. 근데 형님은 같이 안 즐기십니까? 나 오늘 급한 일이 좀 있어서. 아 혹시 그 아까 그 일 때문에. 어헤! 뭔 소리야. 다른 조직 녀석들하고 좋은 시간 좋은 만남 좋은 자리 해보려고 그러지. 아 그러십니까. 죄송합니다 형님. 안녕히 가십시오. 그래 간다. 예 들어가십시오 형님. 아 이모 여기 떡볶이랑 응? 순대 간 많이? 많아 어쩌고? 아니 알았어요. 아유 빨리 해주셔. 아유 알았어요. 미안 빨리 올라갈게. 아줌마 계산해 주세요. 그래 학생. 저 지갑을 잃어버린 것 같은데. 어? 아니 그럼 계산을 못하니? 아이 뭘 보셔? 예. 아저씨. 아이 아저씨가 이 학생 거 계산 좀 해줘요. 아이 걱정 마 학생. 이 아저씨가 다 계산할 거야. 감사합니다. 아휴 어이없네. 얼마요? 학생. 아유 어디 보자.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에다가 일곱 개 여덟 개 거기다가 닭 떡꼬치를 한 열두 개 먹었으니까 삼만 원이요. 죽은 돼지. 아 근데 아주머니 제 거 언제 나와요? 아유 방금 학생이 순대고 뭐고 다 먹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봐요. 다시 해야 돼. 아 대서가 야 우리 찐따 빨리 튀어왔네. 야 니가 전에 50만원 내가 빌린거 받고 싶다고 했지? 아이고 생각해보니까 내가 오늘 그거 다 갚으려고. 진짜 대성아 빨리 줬으면 좋겠다. 야 근데 저기 보여? 저기 신발 저거 갖고 오면은 내가 갚을게. 진짜? 아 진짜라니까 그러네. 진짜 거짓말 아니야? 아 야 너 요즘 내 말대꾸가 좀 많아졌다. 아니 내가 돈 다 갚는다니까? 아니 너 지금 친구로 알고 있나? 야 뭐해 빨리 가. 야 간다. 아 핸드폰 없네? 찍어야겠다 저거.
짜증나네. 아휴, 마누라한테 잡혀다는 것도 힘들구만. 전화가 오네. 또 누구야? 아, 마누라? 여보세요? 빨리 오라고. 알았다. 지금 분식집에서 순대하고 떡볶이라고 사가고 있지. 자기가 좋아하는 거. 빨리 갈게. 조금만 더. 지금 많이 화났지. 빨리 갈게, 빨리 갈게. 잡았다. 여긴, 아, 맞다. 그 꼬마녀서. 그 꼬마가 난 떨어졌었지. 머리야. 도대체 얼마나 다친 거야. 얘 일어났니? 의사 선생님! 학생 일어났어요! 학생 조금만 기다려. 학생? 뭐라는 거야 저 아줌마가. 학생이라니. 일단은 머리가 지끈지끈하구만. 화장실부터 가야겠어. 아이고야. 이 학생이. 야,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? 좀 미안합니다. 아니 뭐 미안하면 다 아니에요. 미안합니다. 이건 봐라 이거. 야. 아니 지금 진짜 요즘 학생들은 진짜 왜 이렇게 개념이 없어. 뭐요? 학생? 응? 장난해요 지금? 너 몇 살인 줄 알고 나보다 한참은 어려 보이는구만. 야, 누가 봐도 너는 학교에서 좀 맞고 온 그런 찐따처럼 보인다. 왜? 뭐라는 거야 도대체? 당신 미쳤어? 진짜 이 학생, 고등학생이 정신이 나갔나 이게 진짜. 야, 너 어디가? 어디가? 고등학생?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. 진짜 기분 나쁘게. 이게 뭐야? 이게 뭐냐? 내가 정신이 나간 건가? 왜 이 꼬마로 보이는 거지? 저건 영철이? 영철아! 영철아! 영철이가 왜 저기서 나와? 설마? 설마? 말도 안 돼!